와, 저거 학습비 저거 내야 되는 거 잠깐만요. 어린이집. 응. 아, 또 내야 되는 것도 많네. 아. 와, 많이 나왔네. 둘이 합쳐서 20만 원 정도? 어, 교육비가 무시 못하지, 비싸지. 아유, 저 정도면 많이 비싼 편도 아니에요. 학원비에, 뭐 가해비에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? 나는 큰일 났네, 이거. 뭐가 큰일이 났어? 이번 달 난방비가 14만 5천 원 나왔어. 그러면은 이제 12월, 1월. 그렇지, 이제 추우니까 난방비가 이제 더 나오지.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. 애들 있고 저기 뭐 주택인데 어쩔 수 없지. 당연하지. 아니야, 좀 이거 좀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한 400만 원 정도. 전후가 돼요. 맞아. 어머, 내가 오늘 아침에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아침에 그 말했는데 여기도 그러네. 그러니까. 똑같이. 여보, 내 가족 사는데 한 달에 그 정도는 다 비슷하게 나가요. 어, 그래도 미려 씨가 오히려 대장부 스타일이다. 돈을 버니까. 또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이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고 싶거든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택배 시킨 거 있잖아. 아유. 너무 과하게 시킨 거 같아. 여보 말이 더 과한 거 같아. 아니, 있는 거를 또 쓰고. 어?